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저랑 신부님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날 손님 신부님과 저희 중인 신부님과 달리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일체의 성사입니다. 대부분 주제가 사실은 견지성사를 겨냥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사실 성사라는 그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성사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성사입니다. 네, 성사, 영어로 sacrament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지는 표지이자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회에 성사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인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교회 안에 성사가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사가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직접자를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가 사실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성사는 은총의 통로이자 그리스도의 표지이자 즉 우리 교회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세례성사, 견지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있습니다. 여기 PPT 보시면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들 해서 세례, 견진, 성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보통 기본이라고 하죠. 보통 대학이나 아니면 수업을 하면 땡땡 입문, 구약 입문 아니면 무슨 입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문들은 사실 가장 바탕이 되는 것들을 입문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 교회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입문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견진도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지금은 견지성사가 나중에 분리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체정성체를 하고 나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견지성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알고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원래 교회의 역사는 세례 견진 성체를 한 번에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장 바탕이면서 출발점이기 때문에 견진을 사실 받지 않는 것은 입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성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해성사, 병자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알고 계시다시피 죄의 용서가 치유된다. 즉 그래서 치유의 성사이고 병자성사 또는 임종성사라고는 하는데 이 또한 치유의 성사에 포함이 되고요. 일치를 위한 공사의 성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치를 위한 공사의 성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친교를 위한 공사의 성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성사 그 자체가 있지만 사실 타인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웃을 위한 것이고 제3자를 위한 봉사의 성사, 즉 혼인성사는 혼인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합니다. 즉 부부가 부부간의 사랑에 끝나지 않고 제3자인 자녀를 가지게 됨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품성사는 부제품과 사제품, 주교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즉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그런 친교를 위한 성사라고 해서 일치를 위한 공사의 성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교회에는 많은 준성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 교정기사 끝나고 하는 축복식들 아니면 집축복, 차량축복 아니면 다양한 성수예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준성사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준성사는 이제 부재부터 이렇게 직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에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것들은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입교성사로서의 견지성사.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입교성사 예식에 나타나는 도유와 안수가 그 일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인호라고 하는데 인호라고 하면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은 인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례, 견진, 성품입니다. 즉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한 것이고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사실 일치를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령 칠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진성사 직전자를 통해 드러내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것이지만 사실은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입교성사, 세례 견진 성체가 있습니다. 입교성사의 이런 정의를 보면 입교성사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니 이는 곧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사라고 합니다. 즉 입교성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보고 그리스도인이시네요, 크리스찬이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인이고 그런데 웃긴 것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체는 영화인데 견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왜 견진이 받았을까요? 견진은 단순히 하나의 타이틀 하나 얻는 그런 스펙 하나 얻는 그런 성사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입교성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성사인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고 이제 천년수칙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라집니다. 견진을 받지 않은 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고 활동하시다가 냉담을 오래 해서 견지성사의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입교성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의 사실 그 바탕을 두는데 그것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엄격하게 의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이죠. 1세기의 3세기 교회는 사실 이 입교성사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지금은 박해가 전혀 없지만 1세기에서 3세기, 즉 그리스도교가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는 박해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막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다 큰 상태에서 즉 이제 이성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예비자 신자 교육기간을 3년 동안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선발 시기도 있습니다. 모피니 그리고 정화와 조명의 기간 40일 깁니다. 주교의 간택을 받습니다. 비추임을 받으니
그 다음에 입교 성사 당일부터 이제 성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입교 성사를 받은 뒤에 이제 영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신비교육, 즉 교리, 세례 후의 교육을 또 받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초세기 교회에는 이런 세례와 경진이 예식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직전에 예비자 성례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한 뒤에 세례 직후에 축성 성유를 바릅니다. 근데 이 성유가 또 등장합니다. 견진 성사에도 성유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예식서 부분이 나옵니다. 주교가 안수를 하면서 대상자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발라주며 누구누구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라고 하면 대상자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축성 성유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전승이라는 이제 초세기 문헌을 보면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고 입맞춤 하면서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라고 하면 표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사제 영과 함께라고 대답한다. 각 대성자에게 매번 이렇게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비로소 회중과 함께 기도하게 된다. 즉 이 주교님께서 십자 표시를 이마에 한 다음이야 비로소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는 말은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축성 성유를 받았지만 그 세례에서 끝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사도전승에 따르면 그 인물 성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특유의 날인을 받은 이마에 받은 뒤에야 이 미사에 이제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역사는 잠시 뒤로 하고 그리스도 인문 성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세례, 성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성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다 알다시피 영원한 생명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우리가 사실 이 현세에서 천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런데 견지성사는 무엇이냐? 생명의 성장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말을 하고 걷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어 이래가지고 예비자 교육 들어가고 이래 세례받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세례를 통해서 탄생은 하였지만 어른이라고 하는 관점보다 좀 다른 의미로 스스로 성숙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가, 난 그리스도의 일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미에서 성장을 뜻하는 것이 견진 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탄생입니다. 세례성사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총을 베푼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우리가 협력자로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를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육에 나는 죽고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사는 것이고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성사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견진성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성사인데 여기에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가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을 베푸는 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식에는 안수가 있고 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지성사는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는 confirmatio라고 합니다. 견지성사는 세례성사에서 성취성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위치하는 입교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태어난 이는 그 초월적인 은총을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견지성사를 통한 성령의 은사로서 유지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걷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지성사를 통해서 성숙한 다음 은총을 통해서 견고하게 다루신 다음에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성숙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좀 더 굳건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즉 초세기 교회에는 견지성사를 받은 이후에야 성찰례 즉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입교성사의 극정의 목적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교성사는 즉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견지성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새로 태어난 은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 즉 이 세 개가 입문성사인데 모든 이 세 성사가 사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6세기가 되면서 교회가 커집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았고 이제 바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전파되었다 보니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유아 세례도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천정성체라는 것도 생기기도 했고 제일 큰 이유는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 교회는 작았습니다. 주교가 있었지만 작은 마을의 주교였기 때문에 작은 도시의 주교였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주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지성사를 받고 싶으면 주교님 만나서 교육받고 견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커지니까 점점 영토가 커지니까 주교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 못 보시니까 이런 견지를 못 받게 되었고 나중에 가면 너무 커지기도 했고 주교님들이 미루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견지성사가 분리되었다고도 하였고 13세기가 되면서 이성이 강조됩니다. 이성의 판단 유무가 성사를 더 은총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되면서 명호, 이성이 열리지 않은 아이들은 세례를 받기에 아직 세례가 아닌 견진을 받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영성체를 보시기에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한 나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세기 교회에서 알다시피 사실은 견지는 이 성체성사, 세례성사 사이 위치함으로써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교성사 예식
특히 견지성사에서 나오는 예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수와 도유인데 왜 이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해주는가? 안수는 말 그대로 안수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예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이 에프라임 머리에 얹고 유다세가 마다인데도 왼손을 유다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였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즉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을 주었고 축복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유입니다. 도유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기름 부음 받으니 라고 하기도 하죠. 왕을 뽑았을 때 도유하기도 하였고 예언자 대사제들을 이제 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에서 1장은 이렇게 1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우소서 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인 이름의 유다 집안의 이름으로 세웠다 라고 나타납니다. 즉 이 안수와 도유는 뭐 지금은 안수 도유 생각하시면 아 이 성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도유라는 것들은 우리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세례 때 이미 우리는 도유를 받았었고 변진을 통해서 도유를 받았었고 병자성사에서도 도유 예식이 나옵니다. 즉 이 도유는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일치선상, 즉 연결성,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이고 도유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표징합니다. 그런데 이 도유가 단순히 이 성품성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교성사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모두도 평신도도 사제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초대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지성사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님을 모실 때 견지성사를 받으시고 찾죠. 단순히 이 견지성사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했다 아니면 교회에 내가 오래 몸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성장했고 스스로 이제 그 은총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왔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성사의 이제 증인 또 보통 이제 견지성사를 받으신 분들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세례성사, 견지성사의 대부도 이 견지성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성품성사, 신학교나 입회하는 것들도 견지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그것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럼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 성령의 은총으로서 물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가 여기까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생명이 굳건해진 다음 즉 스스로 그 은총을 담을 수 있을 때 즉 견진성사를 받은 다음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 생명 안으로 하나로 일치되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엄연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입교성사를 다 받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견지성사 이제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미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입교 성사로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로서 이 경지 성사는 중요하다라고 주변 신자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저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임무이고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교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 몰입하여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드러내는 이인호흡입니다. 이인호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 이전에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저 직전자가 한 세례가 온전치 못한 것 같다,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과거에 재세례파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는데 뭔가 수상하고 이상하고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재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났는데 인호를 받아 영원히 그것을 간직하는데 다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견진 또한 인호가 있고 성품성사 또한 인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호가 뭐냐, 영어로 character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쉬운 정의는 인호는 어떤 표식입니다. 표식. 어렸을 때 저희 학용품 사면 이제 이름을 적어놓듯이, 안 잃어버리려고 이름 적어놓듯이 하는 표식입니다. 즉, 옛날에는 이제 또 이런 날인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 이제 다른 역사들을 보면 죄인들이 뭐 우리 인호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이 날인이라는 것은 어느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얼굴에 이 죄목을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국 수호지를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영웅들이 아니면 잡혀가지고 얼굴에 그 죄목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가든 죄인인 게 나타나죠. 그래서 도망치고 숨더라도 찾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사업에 이제 초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명심하거나 인식하기 위해 해놓은 표시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뭐 까먹을 것 같으면 이제 메모를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니, 메모장에 서 손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즉, 이 우리의 새겨진 인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호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네 가지 종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론적 실제성, 존재론적 실제성, 종말론적, 그리고 교회론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풀었으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세 번째 써놨긴 했지만, 그리스도론적 실제성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받아들여진, 계속 입교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우리가 초대되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는 면에서 인호는 그리스도론적 실제성을 가진 것이고, 교회론적 실제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이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표지인 교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인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교 성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종말론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표식이라는 게 이 묵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표식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이 동물들, 짐승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표식이라는 것을 이제 잘, 이거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활용한다고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건데, 악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14만 4천 명, 아니면 이 선택받은 사람, 신천지를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이 구원에 초대받은 이 구원에 선택받은 이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례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베풉니까? 여기 점수가 100점 안 돼가지고 세례 내년에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14만 명이 차가지고 좀 안 될 건데 추첨을 해가지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죠.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로 좀 선택이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숫자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 우리의 변증받은 것, 그 인호들이 이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호를 받은 장사는 세례의 변증 그리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존재를 하고 냉담을 해서도 사실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령 신은인데 너무 많습니다.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외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견진할 때 이거 달달 못 외우면 견진 안 준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견진을 1년 늦게 받았어요.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친구들은 2주 만에 교육받은 걸 저는 한 달 교육을 받아버려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주위변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고 다양한 이런 은총들을 받아서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혜의 은사를 받고 있다. 내가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없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받은 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불일치,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치는 사실은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 또한 사실은 일치의 이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외경이 있지만 이 고린토 1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고린토 전서를 보면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 케파라고 이제 베드로에게서 받은 사람도 있고 아폴로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바울에게서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는 아폴로에게 받았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나는 바오가 좀 더 유명하니까 내가 좀 더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품이다. 너희들은 짝퉁 아니냐. 라는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이 고린토 1서는 이 일치를 외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치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은총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은총은 퍼져나가는 것이지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은총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일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거듭 강조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견지성사 책전자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가장 1순위의 직전자는 이제 추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는 아이들을 이 추교자에 가서 견진을 받았었고, 올해는 7월에 이제 주교님 오시면서 우리 공동체는 견진을 받게 됩니다. 왜 굳이 추교라는, 추교님이라는 하나의, 다른 성사들은 사실 신부님이 거의 다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 병자, 성체, 혼인, 모든 것들, 보혜 성사. 굳이 왜 주교님에게 유보되어 있는가? 라는 것은 교회의 교계 제도를 보면 주교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직 구조를 보면 주교품, 사제품, 구제품이 나눠져 있는데, 이 주교 안에 일치, 즉 주교님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관계자라는 이런 별칭이 있듯이, 그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의 사도의 그 일치됨으로써 그 일치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부님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은 신부님들만, 특전을 받으신 분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주교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이제 견진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진자의 대부분이라고 여기 써져 있긴 한데, 그리스도교의 일부 성사에는 항상 대부모가 등장합니다. 왜 굳이 대부모가 등장을 할까? 아시는 분?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동료도 있는데, 굳이 왜 대부모가 필요할까? 우리가 자녀이면, 생각해보죠. 자녀이면, 이제 부모님께 조언도 구하고, 아니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아니 부모님이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면, 이 조언을 구하고, 이제 방향을 물어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은 중요하죠. 그리고 견진에서도 그 대부모의 역할이 나오고, 그러한 대부모 또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하나인, 그리고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치를 이제 추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즉 견진성사의 직전자, 그리고 대부모라는 존재 또한 그리스도교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일교성사로서의 견지성사. 비록 이 교회가 커지면서 성체성사와 세례성사 사이의 견지성사가 분리되어서 나와있지만, 여전히 견지성사는 일교성사로서의 역할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견지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일교성사의 예식, 즉 도유와 안수를 통해서 그 일치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인호, 즉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초대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인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칠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서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성경칠은이기에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지성사의 직전자를 통해 드러난 것, 즉 주교 안에 일치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직전자를 통해서도 그 일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비록 견지성사가 confirmation이라고 해서 굳건한 의미에서 사실 그 오늘 강의 주제를 그리스도 안의 굳건한 일치의 성사라고 했지만, 세례성사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고, 견지성사도 일치하는 것이고, 성체성사는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써 오셔짐으로써 내밀한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의 어떻게 보면 최고조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병자성사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경에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부분들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생활을 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의 병고와 죽음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혼인과 성품 성사는 타인과 이웃의 친교를 위한 봉사의 성사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내 자신의 몸은 그 성사의 은총이 아니라 제3자, 타인,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성사라는 의미 엄밀히 말해서 혼인은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성품 성사는 교회의 이제 교회에 온전히 봉사한다는 의미 직무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 성품 성사 또한 이제 친교를 위한 일치의 성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칠성사들이 다시 앞으로 돌아온 칠성사들이 사실 모두 일곱 개 모두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가 사실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사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다들 피곤하시고 다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놀리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짧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짧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 일치로의 초대가 성사다 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 성사는 특히 우리를 생명의 단계에서 생명 탄생 이후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일치를 더 견고하게 한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견지성사는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일치의 성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비록 짧았지만 짧은 건 좋잖아요. 네. 길면 저도 힘들어요.